빙어용 폼을 이렇게 진열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바늘거리가 뭐몇년 전부터 이렇게 나와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점점점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렇게 나왔어요.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? 이게 지금 바늘거리거든요. 이제 이렇게 뭐 일자를 세웠다거나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한다거나 또 높이 조절이 돼요. 제가 지금 혼자 저기 뭐야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이렇게 못하는데 이게 기본이고 높이를 조금 높이면 이렇고 또 많이 높였을 때 이걸 이렇게 됐거든요. 위아래 높이 조절이 됩니다. 이렇게 바늘거리. 그 대신 이제 빙어통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사를 조였다 밀렸다 해서 여기다 꼽아가지고 고정을 시켜요. 와, 좋다. 이렇게 방향. 빙어 바늘거리가 있으면 나중에 구더기 달 때도 되게 좋거든요. 구더기 달때 여기다가 추하고 줄을 올려놓으면 만약에 이게 전동 릴이면 이렇게 걸쳐져 있어서 여기서 구더기 달기도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빙어 바늘거리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플라스틱 통에다 이렇게 빙어 바늘터리를 꼽아놔 봤어요. 뭐 여러 회사에서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예. 취향껏 선택하면 좋겠죠. 바늘거리 되게 멋지네요. 빙어 바늘거리 뭐 예전에도 작년에도 나왔는 건데 또 빙어 처리돼서 새로 입고 시켜 봤거든요.